네,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21일자 기사입니다. 바이든, 시진핑, 푸틴 잇따라 불러들인 베트남 대나무 외교라는 기사입니다. 요즘 베트남이 대단해요. 인도하고 베트남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중립을 지키면서 자기 국익을 위해서 아주 정치를 잘하고 있어요. 미중러와 모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대국 사이 균형 잡기 성과, 푸틴의 고립탈피 선물 주면서 미국과 관계 악화 피해. 아, 대단해요, 실수가.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으로 베트남은 최근 9개월 동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세계 3대 강대국 최고 지도자를 불러들여 관계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모든 주요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 정책이 또한 한번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내가 계속 우리나라한테 주장하죠. 친미에 넘어 퍼져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바로 자기 정권하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핵우산 없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크라이나에다 전쟁 무기 주겠다고 이러는데 이건 무슨 미친 짓이죠. 모든 주요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 정책이 또한번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0일 현지 시간 베트남은 국빈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또럼 베트남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서로의 적대 국가는 동맹을 맺지 않기로 합의했다. 럼 주석은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서로의 독립주권과 영토의 온전성을 해치는 제3국가의 동맹과 조약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미국 등 서방 주도의 러시아 포위망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푸틴 대통령에게 선물을 안겨주었다. 물론 미국은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 방문 때문에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망했다. 당장 이번에 러시아와 베트남의 한 합의에는 러시아 북한 간에 체결된 군사 원조 합의와 같이 미국과 국제 사회의 반발을 초래할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고 영국 국제 문제 전략 연구소의 나이젤 굴드 데이비스 선임 연구원은 AP 통신에 설명했다. 뭐 국제적인 것에는 문제 없다 이거죠. 굉장히 아주 영리하죠.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난해 9월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최고 권력자인 응우옌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만나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했다. 이어서 석달 뒤인 지난해 12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 기존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은 앞서 2012년 러시아와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한 바 있어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최고 수준의 외교 관계를 맺는 국가가 됐다. 강대국 간 균형잡기에 능숙한 베트남 외교 바탕에는 특유의 대나무 외교 기조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나무 외교 쫑 서기관의 2021년 발언에 유래된다. 베트남의 외교 정책이 강한 뿌리, 튼튼한 줄기, 유연한 가지를 가진 대나무 같아야 한다며 더 많은 친구, 더 적은 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 좋은 철학의 능력을 갖고 있네요. 이게 아주 그전부터 이 일이 있기 전부터 난 계속 그랬어요, 계속. 인도도 지금 2차 대전에 스위스라든지 태국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은 중립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적을 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너무 엎어져서 우리 좀 친미 지금 엎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국가를 잃어요. 중국과 러시아를 왜 우리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그 러시아하고 중국을 갖다가 이웃에 있는 중국을 왜 적으로 만듭니까? FT는 대나무 외교가 바이든 대통령,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이 잇따른 방문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베트남의 강대국 간 균형잡기를 통해 세계 공급망의 중요성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로서 세계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지만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 최대 무기 공급국인 러시아와 유대관계를 해치지 않고 이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과 영유권을 분쟁 해역인 남중국에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석유가스 공동 탐사 사업을 벌이는 등 중국을 견제하는 러시아 미국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번 푸틴 방문에는처럼 적절한 수준의 합의로 미국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피하려 했다.
아주 좋은 방법이죠. 싱가포르 싱크탱크 ISEAS 유소프 이삭 연구소의 응의엔 칵장 연구원은 베트남이 강국들 사이에 능동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것이 베트남이 3대 강대국으로부터 이득을 얻어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인도하고 이 베트남한테 배워야 돼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나는 줄기차게 우리 정부가 인도나 베트남처럼 자유민주 국가들과 냉전체제 국가들을 모두 수용하는 중립적으로 국익을 먼저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해봤습니다. 전부 자기가 위주로 해야지 남을 비우마치다 뭐할 거예요. 아무데나 그 사람들은 마음 변하면 트럼프처럼 미군 철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친미 정책으로 인하여 중국이나 러시아를 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충성스러운 한국을 필요치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주한미군 철수를 하겠다는데 우크라이나 군사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미친 짓인 것이죠. 미친 짓.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한다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한국산 무기를 갖다가 우크라이나 제공하면 그 무기가 북한보다 뭐 정밀도가 더 정확하죠. 우리 남한산 국산은 강력하고 정밀도가 더 좋아요. 그런 것이 거리 가서 러시아를 갖다 공격하면 그 적이 되는 거죠. 러시아는 봐도 우리한테 이렇게 값싼 가스라든지 석유 이런 걸 제공하고 우리나라는 또 러시아에 가서 팔아먹고 또 러시아 뭐 생선 같은 거 동태 뭐 러시아산 뭐 여러 가지 뭐 가재 이런 거다 우리 갖다 먹잖아요. 서로가 좋은 이웃이에요. 중국하고도. 그런데 미국에 충성한 게 있어 이 사람을 다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베트남이 지금 굉장히 그 좋은 내가 지금까지 그 주장해왔던 그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베트남도 그러고 인도도 그러고. 그러면서 냉전이나 뭐 자유주의에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중립을 지키지 적당한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데 빨리 들어가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전쟁 유엔에서 지시한 대로 그 공격용 무기는 하지 않고 생활지원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공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 나라의 저기 흥망성쇠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해가지고 있는 그 러시아한테다가 바로 우리 또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러시아에다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거기 전쟁 끝나면 바로 가서 하던 것 계속해야 되죠. 투자한 것을 가지고 그걸 딱대기를 갖다 뺏어올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다가 전지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이익에 전혀 맞지 않고 인도적인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많은 다른 부분에 제공을 생필품이라든지 뭐그 여러 가지 집을 지어준다든지 뭐 방가로를 준다든지 뭐그 피난민들에 대한 그런 거나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에다 힘써야지 공격용 무기는 절대 안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건 국민을 갖다 죽이는 일이에요. 참, 지금, 군사 무기를 지원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상황은 종전대로 의약품이나 복구나 생필품 지원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인도, 베트남의 중도 노선을 매우 잘하고 있어요. 나는 줄기차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적당한 거리에서 친미, 중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서로 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나라예요. 지정학적으로 중러는 우리와 뗄수 없는 국가이죠. 오랜 세월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을 친미 때문에 이 사람 버리선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21일자 기사 바이든, 시진핑, 푸틴이 잇따라 불러들인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